여름은 다양한 생물이 활발하게 번식하는 계절인데요. 그런데 생태 교란 식물이 빠르게 번식해 우리 토종 식물이 자랄 곳을 뺏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매년 축구장 수십 개에 달하는 면적의 생태계 교란 식물을 없애고 있는데요.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부안군 동진강변 인근 한 공터입니다. 사람 키보다 큰 줄기에 입이 촘촘히 달린 양미역쥐가 한가득 자리 잡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셀수 없이 많은 양미역쥐를 끊임없이 뽑아냅니다. 양미역쥐는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식물로 산조풀과 같은 토종식물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등 생태계 균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 식물이 살아날 수 없게끔 애들이 먼저 자리를 잡아가지고 더 번식을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종 식물이 자랄 공간이 없죠. 뿌리가 조금이라도 끊기면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올라오고 씨앗으로도 번식되기 때문에. 전북에선 매년 축구장 120개가 넘는 90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크니베스부터 양미역쥐 등 생태계 교란 생물을 없애기 위해 올해에만 5억 4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효과적인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땅에 소금물을 뿌리거나 벼 같은 대체 식물을 심었습니다. 원하는 식물만 제거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외래종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그 지역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목적인데, 외래종을 제거하는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갈아 엎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외래종이나 생태계 교란종의 침입을 더욱더 조장을 하는.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 생물은 총 38종. 환경부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 생물 수입과 사육, 유통에 대한 허가와 신고 의무화법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